까보가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카보트입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요, 되게 사소한 컨텐츠랑 가져왔는데, 오늘은 이제 믹서기와 밥솥이 필요한 비밀인데요. 지금 둘 다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, 옷이. 요 밥솥과 믹서기가 필요한데 믹서기가 좀 많아야 돼요. 이렇게 해갖고 많이 올려줍니다. 해서 요 밥솥 안에다가 요 믹서기를 넣을 건데, 자, 여러분 제가 했다고 진짜 실제 밥솥에다 믹서기를 넣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넣고, 자 지금 이렇게 겁나 많죠? 화면에 담기면 이 정도인데 이걸 닫았다가, 자 마법을 부릴 거예요 이제. 빰빠람빠람 요로 돌고 가운데서 돌고 짠 짜라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지금 제가 마법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고요. 실제로 보시면은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. 제가 또 음료수 같은 걸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짠! 음료도 안 담기죠? 마법입니다. 원래 이렇게 밥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음료가 안 보이는 마법을 부릴 수 있어요. 이제 여기다가 컵에다가 다시 또 따라 볼게요. 투명 컵이 있나? 여기다 담아보도록 할게요. 잘 담기지도 않죠? 음료수는 증발한 겁니다. 김은 나고 있긴 한데. 참 쉽죠? 그렇게 오늘은 좀 많이 사소하지만 좀 신기한 컨텐츠라는 게 준비해봤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